오늘 저는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법이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정의가 이 사회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중에 법을 만드는 곳은요,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바르게 제정하고 재판관들이 그 법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에도요, 맹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만들 때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법이라도 다수가 원하면 그 법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정의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게 되면 국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은 정의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나라마다 법의 잣대가 다르고 처벌의 정도가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 법무부와 연방경찰이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를 미국으로 송환하게 해달라고 한국 법원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4살의 청년 운영자의 아버지가요,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한국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으로 송환이 되게 되면 중형에 처해져서요, 몇십 년을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요, 사법주권을 이유로 그를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시원에서 달걀,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먹은 절도범과 똑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은요, 나라에 따라 많이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법의 심판이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법의 심판이 달라지고, 재판관에 따라 판결이 바뀐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지속되면 그 국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의란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는 심판, 법, 정의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정의가 무너진 곳에 임합니다. 요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아는 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 예언서가 쓰여진 정확한 시기도 잘 모릅니다. 오직 이 요엘서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말씀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그러나 이 요엘서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통요,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의 통치 초기로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왕에서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에 세우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시기입니다. 요엘은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의 선을 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셨다가 그 선을 넘었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의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그 백성을 연단하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에 그 족속을 400년 동안 진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선을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요, 소돔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소돔성에 두 천사가 이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영접하여 집으로 트립니다. 저녁을 대접하고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원근에서요 또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 집을요 애워쌌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롯이 자신들이 모르는 남자 손님을 데려온 줄 알고요 그들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처녀인 두 딸이 있으니 이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롯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두 천사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서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기 딸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실상은요 소돔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롯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소돔섬 사람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요 롯을 밀치고요 문을 부수려 하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문을 찾느라 헤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십니다.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엎으셨습니다. 다만 롯과 두 딸만 살아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득 찬 죄악이 있는 곳을 가만히 놓아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고 맹렬한 심판이었습니다. 유엘서 1장 4절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팥종이도 나오고 느치도 나오고 황충이 나옵니다. 이는요 모두요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메뚜기를 가리키는데 각기 다른 네 개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메뚜기는요 조그만 유충 때 식물을 갉아먹습니다. 아주 작고 손톱만 해요. 이 작은 유충을 뭐라고 하면요 팥종이라고 합니다. 팥종이가 좀 자라면 메뚜기가 됩니다. 메뚜기가 자라면 느치가 되고요 느치가 완전히 늙으면은요 황충이 되는데 아주 갈색이면서 거문틱한 그런 아주 몸 길이가 5cm 정도 되는요 손바닥 크기만한 황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아프리카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수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생육할 수 있는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수천억 마리가 생긴 것입니다.
메뚜기의 수명은 6개월인데요. 그 6개월 동안 그 수명 있는 거 알을 까고 또그또 알이 또그 메뚜기가 또그 알을 까고 아구를 까고 해서요. 끊임없이 번식하는 겁니다. 그 환경만 계속 맞으면요. 또한 메뚜기가 자기 무리들을요, 징검다리 삼아요, 바다를 건너고 파키스탄과 인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중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닥치는 대로 식물을 먹어치우고요, 세계에 심각한 식량난을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요, 라오스 북부에 대량 번식에 성공한 또 다른 메뚜기 떼가요, 그 라오스의 이웃인 중국 위난성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거 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의 메뚜기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요, 2,700만 평입니다. 이 메뚜기는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와 다른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입니다. 중국 정부는요, 드론과 3만 5천 명을 동원해서요, 필사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메뚜기가 오고, 또 인도에서 또 넘어오면 또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오고, 라오스에는 대나무 메뚜기 떼가 오는 것입니다. 중국은 메뚜기 떼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메뚜기 떼를 잡기 위해서요, 오리 10만 마리, 천적인 오리 10만 마리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앞서 중국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들의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요, 80년 만에 대홍수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요, 중국의 샨샤 댐의 수위가 11미터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통제 수위가 145미터를 무려 19미터 가까이 넘어선 것은 물론 최고 수위인 175미터를 불과 11미터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 댐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어강의 제방을 인위적으로 허물었어요. 그래서 상사댐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뉴스입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샹샤댐이 무너진다면 그 지역은 물론요, 상해까지 물바다가 되어 중국 경제가 마비되고 이재민만요, 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동부에 있는 중국의 원전에 피해를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서해안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국에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80년 만에 대홍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위난성을 진입한 메뚜기 떼가 언제 중국 전역으로 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중국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중국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주의종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강도 높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가정교회뿐만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삼자교회까지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고쳐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수민족과 찬양을 부르며 시위하는 홍콩의 시위대를요, 억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재앙들은 현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따르지 아니할 때 심판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정의 곧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공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에게 다시 돌아올 때 구원이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요, 신학자들은 세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메뚜기를 실제 곤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군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메뚜기를 당시 실제 재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셋은요, 미래에 있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기도 모임까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심각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상한 말로 바꿔버립니다. 기독이라고, 기독이란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보이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괜찮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보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를 욕보이는데 참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고 불의한 일 앞에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은요, 돈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1장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다 끊어졌다고 요엘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었기에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제사장은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 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유엘서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음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은요, 1년 전보다 4.1% 감소한 3만 2,037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3만 달러에 진입한 후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세계 1인당 국민 총소득은요, 24위로 6.25를 생각해보면요, 거지 나라에서 부자의 나라로 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IMF보다 더 유례 없는 위기가 오고 있다고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철강업계의 포스코가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도 어렵다고 합니다. 유엘서 1장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유다는요, 주전 8세기에 전반적으로요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형식적인 제사의식만 남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엘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유다의 황폐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통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에 나서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요, 주의 종이 그 책임을 지고요, 모든 성도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으고 금식하며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소집도 안 하고 책임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의 종은 모든 책임을 지고요, 금식을 청하며 성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유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비도 적당히 와야 됩니다. 많이 오면 홍수가 되고 적게 오면 가뭄이 됩니다. 참으로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집값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집 하나 사겠다는 것은요,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들의 절반이요, 다주택자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 국토부와 기재부 소속 여야의 위원회 30%가요, 다주택자입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요, 자신은 그 정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추행당한 피해자를 변호했던 사람이요, 그 사건으로 명성을 얻고요,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도리어 성추행을 저지른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의 정의는 죽었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는 없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서요,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밀어넣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가부된 우리아를 아내로 맞아 정의로운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 징계는 다윗에게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아라고 해서 다 고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아무도 없는 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친척이 있는 고아는 그 친족이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과부라고 해서 다 과부가 아닌 것입니다. 참과부는요, 나이 60 이상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이란 자녀 양육과 나그네 대접과 송도를 섬김 그리고 구제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갑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운 법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함에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신약시대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른 비는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요 팥중이와 메뚜기와 황충이 때가 보이십니까? 대홍수와 가뭄의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전염병의 위험이 각처에서 들려옵니까? 나라의 경제 위기 소식이 들려옵니까?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져 내린 곳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위로운 법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풍족하고 평안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고 또한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의 그 법과 그 공의와 정의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